있으면 뭐뭐 하기도 해요. 모두가 놀랍게도 그러나 또 다른 로블링이 개입해 들어왔다. 이는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고 스탑은 발을 내딛어서 들어왔다 이거죠. 그 다리를 구하기 위해 그 여신이 누굽니까? 아내죠. 워싱턴은 아까 뭐였죠? 아까 아들이었죠? 그분의 아내 등장입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의 아내였는데 이름이 에벨린 워렌 버핏 로블링이었다 이거죠. 자, 그녀는 믿었다.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이 시작했던 것. 즉, 뭐를 시작했죠? 말이 먼저요. 믿은 게 먼저예요. 그 시작한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대각으로 써야죠. 시간차 나니까. 그녀는 was determined, 결의에 차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결심 좀 했어요? 그럼 했던 거야, 할 거야? 그쵸, 하기로. 그래서 보기로. it이 가리키는 게 뭐다? 이거죠, 이거. what? 네? 가족이 시작했던 그 다리 건설이 through에다 붙였고, through는요, 직역하면 통과하여잖아요. 그러면 통과해서 뚫렸단 얘기잖아. 뚫린 거는 끝난 걸까? 중간 과정일까? 아니에요. 뚫어서 끝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끝까지예요, 끝까지 이게. 원래 통과하여란 뜻인데 그 through가 끝낸다, 끝장을 본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다리 건설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보기로 결정했다. 결혼 전에 그녀는 almost 알았다 몰랐다? 그쵸, 거의 almost는 거의예요. 거의 몰랐다, 공학에 관하여. 야, 여자도 똑똑하고 봐야 돼. 남편의 건강이 failed, 무너지자. 예? 실패하자. 그러나, 여러분, 도가 단독으로 쓰면 그러나예요. 에밀리는 시작했다. 그의 뭐를? 그쵸, 지시를, 남편의 지시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보조 공학 엔지니어들에게. 그쵸, 엔드 무슨 구조? 네, 그래서 전달하고 다시 back. 가져오기 시작했다. 건설 뭐를? 그쵸, 보고서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전달하다 보니까 뭔가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쵸? 투는 뜻이 뭐야? 그렇죠, 얘기.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잇는다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는 게 아무 배우는 게 없지만 가서 뭐 귀막고 있어도 들리죠? 네, 그게 여러분 다 공부예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picked up, 뭐 했다? 익혔다? 많은 정보를, 뭐에 대한? 교량, 건설에 대한 정보를 picked up에다 붙였고, picked up, 익혔다. 습득했다. 뭐, 아무튼 뭐든지 하나 외워두세요, 여러분. 익혔다. 원래 픽업이 집다란 뜻이죠? 근데 손으로 물리적으로 집은 게 아니라 귀로, 머릿속으로 잡아 올린 거죠. 오케이?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건 뭐예요? 나를 뽑아줘. 자, 뭐 투잡이요? 주작이요? 자, 그의 도움과 함께, 그가 누구야? 아, 남편이군요. 남편의 도움과 함께,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니, 또한 뭐 했다? 공부했다? 고등수학과 공학을. So that 꿈은 뭐죠? 너무 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녀는 또한 뭐가 되었다? 자, 문제 나갑니다. in이 뭘까요? 그쵸, 이거죠, 이거. 자, in에다 붙였고, in이 분야에서예요. 그래서 수학과 공학 분야에서 이렇게 돈이 걸려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돈이 없잖아. 한 과목당 1등급 맞으면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안 할래요, 여러분?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100만 원 준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 준다 해봐. 그러니까 1등급 맞으면 이제 앞으로 또 시험 볼 때만 이제 한 과목당 100만 원씩 주는 거야. 2등급은 뭐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50만 원. 아 80만 원 하자. 80만 원.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자,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심지어 뭐 하는 거 없이도. 그쵸. 대학에 가는 것 없이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뛰어났죠. 뭐 뭐도 있고, 그쵸.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이에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뭐뭐 할 때쯤, 무렵에는 뭐뭐 할 때쯤. 다리가 1883년 완공될 때쯤, 에밀리는 carrying out 뭐 하고 있었다? 써요. 수행하고 있었다. 다수의 엔지니어 공학에 해야 될 업무들을. 원래 duties 뭐 의무들 뭐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는 업무들 chief 뭐의 수석 엔지니어의 업무의 다수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거죠. which에다 붙였고 which는 안문장 받아서 이 여성이 뭐한 것? 수행한 것. 안문장 받으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죠. 에? 그것은 unprecedented에다 붙였고 전례가 없던 이전에 사례가 없던. 네? 최초였다 이거죠. 여자의 그 당시에. 오케이? 그 for에다 붙였고 for가 여자 여성에게 있어서 전례 없던 일이었다 이거죠. 아, 이 여성은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였네. 시대가 그거를 막았었네. 네? 도즈에다 붙였고 도즈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These days는 요즘이죠? 예, those days는 그 당시에 이런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praised, 칭송했다, 칭찬했다, 그녀의,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contribution to, 네? 기여를, 뭐뭐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를, 칭송했다. 그리고 그녀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여러분, the first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요. 할이 아니라 했던으로 해석해야 돼요. 했던. 아, 난 진짜 강의 체질인가 봐. 어제 시골 가서 고추 땄거든요. 야, 학원이 그리웠어. 그래서 병 걸려가지고 어제. 네? 저번 주에 할아버지 댁 들어가서 땅콩 뽑았어요. 땅콩 뽑았다고? 예. 땅콩 빡센데. 아니, 그 학원이 좋죠? 예? 네? 예. 네. 시행기는 예전에 생강 뽑았을 때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 일부러 시키시는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네, 또 코도 막혔는데 학원 오니까 낫네. 써요. 다리를 건넜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저기 여사님부터 가시죠. 해가지고 이 여자가. 근데 여러분, the first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데 원래 투부정사는 할로 해석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the first가 나오면 했던으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할수 있는 이 뜻이 아니라. 민지 안녕. 자, it was the moment. 그것은 순간이었다. 여기 뭐 주동? 명주동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순간은 순간인데 그녀 남편 그 할아버 아, 그뭐 시아버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had worked 뭐 했던 노력했던 순간이다 이거죠. 뭐 했던 사람들? 다리를 건설했던 사람들. 그러면 for를 빼먹으면 안 되더라. for 그 순간을 위해서 있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그것은 이 가족과 네? 그 다리를 정말로 열심히 뭐 했던? 건설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를 위한 순간이었다. 이해가? 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위한 순간이었다 하면 안 되고 써요. 그들은 일했다. 뭐를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야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for the moment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할 말은 뭘까?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더 모멘트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조용법인데 였으나 it was 강조하고 싶은 말 that 나머지 써요. 그래서 나머지 말이 이거고요.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 이더 모멘트죠. 그래서 바로 그녀와 워싱턴 존그 다리를 건설했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바로 뭐를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뜻이에요. 이 워스에다 뜻적어요. 이 워스 강조용법이니까 바로 그 순간을 포모 빼먹으면 안 돼. 포가 뭐라고? 위에서. 그 순간이 뭐예요? 다리 건너는 거죠. 이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여기 뭐 생각되어 있을까요?
100점 여기 데트 여기 데트 쓴다고 했죠? 예, 데트 여기 데트 들어가야 돼요. 빼도 돼요. 지금 주어 동사는 빼도 됩니다. 예? 네. 예, 데트 좀 써주세요. 여기다가 여기 몇 가지 있어요? 본문 6가지 있어? 5가 마지막이야. 5가 마지막이야? 네.